That's what it's all about. 언니들 안녕하세요. 25살 여자입니다. 요즘 학원에서 만난 썸남 때문에 스트레스예요. 연락하고 지내면서 영화도 보게 되고 데이트 아닌 데이트도 몇 번 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썸 같은 관계가 벌써 두 달째인데 도통 사귀자는 말을 안 합니다. 고백할 만한 분위기도 몇 번 있었는데 끝까지 사귀자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. 주변에선 이 정도 만났는데 사귀자는 말 안 하는 거 보면 썸남이 저한테 확신이 없는 거라고 합니다. 이 오빠가 너무 좋아서 제가 먼저 사귀자 말해볼까도 생각해봤는데 괜히 제가 먼저 사귀자고 했다가 저에 대한 관심이 식을까봐 걱정이 됩니다. 왜? 그게 그 감정이랑 상관이 있나? 그리고 이 정도 썸 타면서 사귀자는 말 안 하는 거 보면 저만큼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괜히 들이댔다가 거절당할까봐 겁도 납니다. 이런 애매모호한 관계가 답답한데 어떻게 하면 고백받을 수 있을까요? 이야, 요새도 이런 아들이 있나? 오. 이거 뭐 완전 쌍팔년도 엄마 어린 시절 이야기야 이거. 아따 조금 쇼크네. 나네 내가 먼저 이렇게 대시를 했었거든. 내 남편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쪽에서는 긴가민가 이라는데 나는 아니다 맞다 이라고 딱 땡기거든 내가. 그런 캐스터가 아니야 내 캐스터가. 그래서 어머님이 먼저 이렇게 그분을 땡겨 오셔가지고 만남이 성사가 됐잖아요. 마음이 네. 식던가요? 우리 아버지가? 그런 게 아니래 좀 그래 됐으면 네가 안 생기지. 네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도 했고 그렇지만도 네가 있었으니까 결혼했지. 어 그렇지만도 놀랬어도 입안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말고 옆에 누워 있어도 안 되겠지. 나도 이제 말하자면 내는 이제 사랑의 승리자이면 쟁취자이지 쟁취자. 우와 멋있어. 어, 진짜 쟁취자라고 난 평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. 진짜 직진이지. 그래 직진이지. 사랑은 직진이야. 직진이야. 뭐 내가 좋으면 뭐 없어. 야 데이트도 한번 하자. 되게 멋있게 얘기하네. 어 나 진짜 근데 이렇게 어, 목소리도 괜찮고 너무 괜찮다. 이거 엄마한테 받은 목소리야. 엄마 하겠다 야 너의 말을 들어. 엄마 갚은다 바로. 아 저는 솔직히 진짜로 열이 받는 게 결혼하면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다 그래서 막 그냥 너를 좋아해 주는 남자를 만나는 게 최선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. 그잖아요. 그놈이 그놈이 그쯤에는 네.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한 남자를 결혼해야지. 그건 아시지? 그래 그건 정상 어, 아니야. 그놈이 그놈이면 어. 기현이면 난 내가 선택하겠어. 그럼.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네. 어떤 고난이 와도 난 참아낼 수 있었거든. 우와. 책임질 수 있었거든. 내 인생에 대해서.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. 어, 내 선택이니까. 그래 그러니까 사연자분도 고백을 그냥 선택하면 돼. 아니 내가 옷 골라 입고 내가 오늘 뭐 먹을지 정하고 다 내가 선택하듯이 내 남자도 내가 선택할 줄 알아야지. 그럼. 내가 먼저 고백한다? 전혀 그건 부끄럽거나 겁내야 될 일이 아니고 저쪽에서 아니다 그러면 포기한다? 아니 한 번 더 도전한다? 그것도 본인의 선택인 거지. 상대방이 캔슬하면 또 어때? 나는 맨날 며칠 알아놓겠어요. 사람은 맨날 생각하고 그래 캔슬하면 니도 과감하게 냉정하게 돌아서 예를 들어서 진짜 고백을 해서 그 남자가 뭐 감정이 바뀌어서 달아나 그러면은 빨리 이거를 그냥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아. 되게 그냥 산뜻한 방법이야. 그러니까 빨리 빠이쳐야 돼요. 어 그럼 어머님도 사연자처럼 이렇게 주저주저만 했었더라면은 진짜 이렇게 멋있는 러브스토리도 없었을 테고 지금 티타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. 또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이렇게 똑똑하고 영리한 이 딸들이 지가 고르고 싶은 직업 고르고 밖에 나가면 데모도 하고 오방 빼망 다 하잖아. 다 선택을 해서 살아가면서 왜 하필이면 사랑만 그래 사랑만 진보하냐 이 말이지 내 말은. 진보하자. 어, 진보하지 말고 진보하자. 그래 그 말이지 내 말은. 네. 왜 꼭 고백 받아야 돼? 왜 고백 받아야 돼? 그런 건 정말 수동적이고 재미없고 노잼. 공지야 엄마가 부탁할게. 가끈하게 한번 해보고 안 되거든 말아라. 그래 또 있다.